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네, 깊은 내공입니다. 천주교 서울 대교구 원로사제시고요.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십니다. 함세웅 신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네.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이렇게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싸움이 많은 것 같다.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부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래도 또 어린이들 지켜볼 때 싸워야 큰다 그러니까. 애들은 뭐 싸우면서 큰다. 네. 그러면서 나름대로 좋은 결실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이제 신문 보니까 그 어제 노벨 문학상을 탄 프랑스의 여류 작가 아니 네. 에르노 네. 이분이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칼 같은 글쓰기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네네. 저도 유심히 이걸 봤는데 그 칼이라는 게 신문이 예전에 내신 책 중에 칼을 주로 쓴 예술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예, 예. 아주 희한한 좀 예수님께서 얼핏 보면 어색한 예, 예, 제목이었는데요. 근데 칼이 네. 양면성이 있잖아요. 네. 부엌에서 살립도구로 쓰는 좋은 그런 도구도 네. 되고 또 혹시 살인의 네, 그런 도구도 되고 네. 그런데 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말이 좋은 말을 주고받은 게 축복이거든요. 원래 네네. 축복이란 어원이 칭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주라는 거는 나쁜 말이 네. 저주인데 예, 국회의원들이 주고받는 말이 축복의 말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주의 말이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조금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그 아니 에르노 노벨 문학상 타신 분이 소감에서 네. 영광인데 내가 책임이 있다. 영광과 책임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큰 상을 받았으니까 네, 영광이 네. 그래서 있지만 책임이 있다. 뭐 다 네. 아는 내용인데 국회의원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주고받았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아침 신문에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 형제당이라고 요새 네네, 나왔잖아요. 예, 네. 그 멜로니 그분이 아주 극우 정치인이라는데 이렇게 또 인터뷰를 보니까 하느님 그다음에 국가 네. 공동체 가정 이 가치를 강조한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어떤 철학적 가치를 지니고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정치인들도 그런 각자 그런 어떤 철학적 소신을 지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했고 또 하나, 그분이 그 노동자들 만나시면서 합성 식품을 금지하다 또 실험실 배양 음식을 배제해야 된다. 네. 이런 내용을 했대요. 음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네. 실생활로 접근하는 그런 정치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를 좀 배웠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부님 말씀은 이태리의 비록 극우 정치인이지만 그래도 공동체적 가치를 말하고 네. 민생을 챙긴다. 네. 먹는 게 중요하다. 네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내용들. 지금 한반도 상황이 되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미사일을 경쟁하듯이 쏘고 네, 있고요. 걱정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저 사제로서 늘 기도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아침에 신문 경향신문의 큰 제목이 네. 도발과 억제 악순환에 갇힌 한반도 이렇게 큰 제목이 났더라고요. 네네. 이게 도발과 억제 그 단어를 이렇게 유심히 제가 보았고 한겨레에서는 발사 북에서 계속 발사니까 발사와 또 맞불훈련 네. 출구 없는 한반도 이렇게 큰 제목을 했는데 비슷한 제목이네요. 네, 우리의 네. 현실을 진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지난해 돌아가신 정경모 선생님 일본에 네. 계시던 통일운동가 그분이 이제 시대 역사의 불침번 시대 불침번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네. 우리가 정말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시대를 지키는 민족을 지키는 역사를 지키는 그런 불침번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잠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죠. 깨어 있어야 네. 되는데 요새 좀 제가 개인적으로 염려되는 거는 저 이 현 정부 들어서서
너무 기계적인 반공 논리, 옛날식의 반공 논리가 이렇게 되살아난 것 같아요. 시대 착오적인 그런 사고인데 이런 걸 우리가 버려야 되고, 더군다나 며칠 전에 뭐 한미일 그 독도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많은 정치인들 전문가들도 말씀하십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협력은 물론 좋지만 네. 합동훈련? 군사협력까지 해야 되느냐. 예, 이거는 네. 문제가 있다. 네네. 민족적 가치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를 침략했던 그 일본과도 손잡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같은 민족, 동족을 배척할 수 있느냐. 네네. 이거는 사실 역사 앞에 큰 죄악이거든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지난번에 우리 한국 방문하셨을 때 명동에서 미사하실 때 호소하셨어요. 여러분은 남과 북 말이 같습니다. 말이 같다는 것은 어머니가 같다는 뜻입니다. 아, 같은 언어는 같은 어머니다. 네, 네. 어머니가 같다는 것은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니까 네. 정말 손잡고 북의 형제들을 껴안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론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네. 성찰이기도 하겠네요. 저는 네. 그 교황님 말씀 고맙기도 했지만 네. 한편 부끄러운 게 어쨌든 교황님은 외군이잖아요. 그렇죠. 한국말 외군, 예. 하는 분은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교황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끼리 너무 적대적인 것만 지금 강조하는 걸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물론 북에 부족함도 있고 아쉬운 게 있습니다만 그걸 넓게 껴안아야 되는데 네. 이런 내용들이 다시 기계적인 반공일변도 문화로 가는 거, 이 정권의 한계고 우리 시대의 한계인 것 같아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다 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역할이 미국과 함께 미사일 쏘는 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신부님 말씀하신 네, 거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미국을 네. 또 뭐 관계를 잘 개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만 또 동시에 미국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네. 이번에 그 뭐 우리 전기차를 보세요. 미국 자국이 네, 이익을 위해서만 네,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공과도 정말 외교 관계 잘 맺고 미국과도 잘 맺고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관계, 북과의 관계는 우리 1차적 역사적인 소명이 되겠죠 이제. 그런데 네. 이런 가치를 정치인들이 놓치고 또 가치관을 상실하신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많고요. 네네. 지난번에 미사일은 또 강릉에 떨어져가지고. 네네. 그건 참 우리들의 민가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예, 예, 만약 예. 민가에 떨어졌다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폭탄이 떨어지는 네, 거니까요. 부끄럽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도 굉장히 20%대에서 계속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조언도 해주셔야 되고. 조언인데 네. 이제 뭐 그분이 맞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저는 정치 현실을 보면서 좀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악을 끊어버리느냐. 네. 죄를 끊어버리냐, 마귀를 끊어버리냐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네. 저는 그거를 약속을 저도 이제 사제니까 질문도 하고 저도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러면 사실 원죄를 진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무엇이냐. 속은 죄예요. 네, 속은 죄. 속은 죄. 아, 네. 속은 것도 상당히 큰 죄다. 네네. 이거를 우리가 좀 반성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속았던 우리들의 자세를 우리가 공동체 차원에서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속은 것도 큰 죄지만 속인 자, 네. 사탄, 뱀으로 표현된 사탄의 속인 자의 잘못이 더 크거든요. 그렇겠죠. 이 속인 자의 잘못을 우리가 또 물어야 되는데 우리 경우에 보면 많은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역사를 속이고 우리 국민들을 속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인 자에 대한 어떤 응징이랄까. 꾸지즘. 네.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또 계속 우리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역사에서 거짓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되겠다. 네네. 이걸 함께 깨달았으면 참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국민들이 주권자지만 또 위대한 국민이지만 국민들도 정치인들의 이를테면 뭐 얄팍한 실수에 속으면 네. 그것도 신학적 의미에서는 죄일 수 네네. 있다.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아, 대가. 저와 네. 함께 우리 후손들까지 후배들 후손들까지 네. 그런 공동체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께 호소하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후보 때 많은 말을 했잖아요. 네. 그 약속을 지켜야죠. 네. 근데 그거는 표를 얻기 위한 속임수의 방법일 뿐이었어요. 그게 사실 좀 마음이 안타깝죠. 네.
스님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시면 예전하고 달리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남북 정상들이 만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미국을 좀 끌어들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대한민국이 그런 정도의 역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고. 네.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네네. 진행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문제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나름대로 높이 평가하는 거는 그 젊은 부시 대통령한테 네네. 아들 부시요. 네. 네. 모욕을 당했잖아요. 디스맨 이런 네네. 식으로. 네네. 그래도 그거를 녹이면서. 먼저 클린턴 대통령도 설득하고 또 부시도 설득하면서 끊임없이 북과의 그 관계 유지하고 대화를 진행했다는 거 그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일종의 균형자 또는 네. 조종자의 역할을 네. 하려고 네. 했다. 그런데 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그게 거죠. 그게 좀 크게 아쉽죠. 네. 다 놓쳤어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뭐 국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신민 어떻게 보셔요? 예. 네. 뭐 저도 이제 몇십 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냥 성경의 지혜 문학을 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다면 네. 좀 아주 거칠은 표현으로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게 실감 있게 다가와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식별해야 된다. 문익환 목사님께서 주신 교훈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을 해라. 네, 그래야죠. 최선, 차선. 그리고 네. 차선도 없다면 최악을 피하고 착을 선택해라. 차악이요. 예, 그것도 네. 실천적인 지혜다 그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 정치 현장에서 그나마 그래도 독재와 맞서 싸웠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썼던 그분들이 뭐 주축이 되었던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껴안고 밀어주고 더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부님 보시기에 현실 정치는 한계도 있어서 최선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많은데 예. 그렇다고 최선이 아니라고 포기하면 안 되고 안 되죠. 차선이라도 찾아야 네. 되고 그것도 없으면 문익환 목사님 또 함세웅 신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차악이라도 찾아야 네. 됩니다. 그거를 찾는 노력이 시민의 역할.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자세가 되겠죠. 노무현 네네. 대통령이 말씀하신 뭐 그런 것과 또 이렇게 맥을 같이 할 수 있겠죠. 네네. 시민님 그 이제 좀 시간을 예전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1974년인데 일단 그때는 박정희 정권 때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집권하겠다고 유신 체제를 만든 때였죠. 시민님 그때는 한국에 계셨죠? 예, 예. 뭐. 유신할 때도 한국에 계셨어요? 아니요. 아, 그때는 저 73년에 저 귀국했어요. 그때는 로마에 네, 계셨고요. 네, 그럼 네. 밖에서 보셨고 이제 들어와서 네, 유신 정권을 네, 만나셨는데요. 네, 네. 박정희 정권 당시에 어땠습니까? 72년, 3년, 4년. 그냥 제가 로마에서 볼 때는 네. 좀 부끄러웠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물론 약했습니다만 네, 네.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아, 외국 사람들이 예, 예. 한국 지도에 예, 어디 있는지를 예. 네. 안다 그래도 한국 그러면 아 분단된 나라, 네. 아 쿠데타 나라, 독재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쟁 분단 쿠데타 예. 독재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 가슴이 쓰라리고 네. 아픈 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제가 73년에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냥 군데군데마다 헌병이 총 들고 서 있고 그러는데 유럽에서는 국경에서나 군인들 보지 시내에서는 군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죠. 네. 8년 만에 본 그 모습인데 너무 가슴이 아팠고 네네. 제가 6월 22일 날 귀국을 했는데 6.25 바로 직전이네요. 귀였잖아요. 네. 서울운동 여기 뭐 서울역에서부터 동대문동장 거기까지 학생들이 방공 골기 대회를 하는데 그 모습이
학생들을 이렇게 좀 학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원된 학생들이겠죠. 예, 예, 네. 예, 그 아, 그게 학생을 학대하는 거로 보셨군요. 예, 제가 유럽에 있다 오니까 발견돼서 제가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더니 친구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아. 아, 네가 한국인인데 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한 8년 만에 와서 느낀 네. 점을 이제 얘기했을 뿐인데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학선 주교님 무리 민초학년 사건 나고 네.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 발동되면서 학생들 구속되고 지학순 죽인 구속되셨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원주교구 신부님들이 이제 앞장서시는데 와서 그래도 서울교구 사제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니까 같이 재판도 가자 그러고 또 여기 죽인 명동 성당에 입원하셨을 때 성모병원에 여기 있었을 때 같이 와서 뵙고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 학생들 석방운동과 함께 지주교님 석방운동을 네. 하다가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네, 여기서 잠깐 하나 네네. 여쭤보고 갈게요. 젊은 분들도 많이 들으시니까 자, 지학순 주교님 원주교구장이셨잖아요. 네. 그런데 박정희 정권 때 구속이 되십니다. 네. 주교가 구속됐다는 건 사실은 천주교 입장에서 비상사태일 텐데요. 그렇죠. 왜 구속이 되셨죠? 왜 되었냐면 그 70간 그 전에 이제 그 김지아 시인이 이제 원주에서 활동을 했는데 네. 가톨릭 신자로서 그러니까 청년 학생들의 문화 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그래서 지교님이 한 95만 원 정도 당시 돈으로 네, 지원을 네.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김지아를 통해서 청년 학생들의 문화 운동을 도와줬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국가 반란 또 반국가 단체 지원으로 이제 되면서 긴급조치 위반이 된 거죠. 네. 이제 이래서 이제 지학순 주교님이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 위반으로 구속이 되셨어요. 신부님은 지주교님도 잘 아시죠. 네네. 지주교님을 보시면 국가 반란 이를테면 뭐 공산당과 함께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실 분입니까? 아니면 아니, 북에서 오히려 반공에 가까운 분입니까? 네, 반공이죠. 북에서 나오신 분인데 평양에서 나오셨고. 정말 그러면 그 구속되는 상황을 신부님 보시면서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그 당시 네. 30대 사제들이니까 네네. 김수환 주교님을 명동에 찾아뵙고 이 주교님이 김포공항에서 아무런 영장도 없이 절차도 없이 납치되는 상황이라면. 주교를 납치해요? 예, 예. 정말 무도하네요. 공항에서 네. 내리자마자 정부부에서 정보부 납치된 거예요. 저 영장. 아무것도 없죠. 아, 그때는. 네. 예, 긴급조치 때는 영장 필요 없었어요. 아니 그래도 주교인데요. 예, 예, 예. 와. 그대로. 현실. 그러니까 예. 독재 정권의 현실이 뭔지를 예, 예. 정확히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네. 이제 나섰고 나서면서 김수환 추기경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네네. 그런데 그날 밤에 지학순 주교님이 석방이 되셨어요. 네네. 며칠 뒤에 그런데 육군본부에서 이제 재판받으러 나오라고 쪽지가 날라오고 막 그러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지학순 주교님이 유신헌법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네. 성명서를 발표하셨어요. 7월 21일에. 지주교님 개인 성명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정면으로 유신헌법은 악법이다. 네네. 이건 인권을 탄압하는 법이다. 나는 유신헌법 정면으로 반대한다. 그러기에서 성명을 발표하니까 다시 이제 구속이 됐죠. 정보부에서. 네네. 그래서 그 현장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명동에서 미사하면서 쭉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징역 15년을 언도받으셨죠. 주교님한테요? 예, 예. 성명 그러니까 제가 성명 발표한 죄입니까?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이제 네네. 뭐 변란을 했다 네. 이런 거 국가 반란. 돈 도와준 네. 거 학생들 도와준 거.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주교구 신부님들이 좀 어려우시니까 서울에 오셔서 네. 저희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우리 사제들이 모여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니다가 7월, 8월, 9월 석 달을 준비하다가 9월 26일이 그 당시에 한국 순교 복자 축일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 축일에 명동성당에서 황민성 주교님을 모시고 네, 대전교구장이셨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김광혁 신부님 청주교구장 신부님께서 강론해 주시고 네. 박상래 신부님이 준비하신 경제제일주의를 비판하는 사제단 출범 선언문을 작성하고 나서 미사봉헌하고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평화적 시위를 펼쳤죠. 저희들이. 그 사제단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 유명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되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네. 만들어진 날이 1974년 9월 26일. 9월 26일. 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순교자의 정신을 살겠다 이런 느낌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이런 이른바 뭐 시민 노래랄까 이게 없었어요. 이게 성가를 부르는데 네네. 항상 순교자 창가, 순교자 창가. 장하다 목자여가 네. 네. 저희들이 이제 결의도 다짐하고 기도도 되고 불의한 정권을 꾸짖는 의미로서 순교자 창가를 불렀죠. 저희들이. 아니요, 신부님. 그런데 그 상황이 신부님들이 순교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더라도 실제로 직전에 주교도 구속하는 정권인데 신부님들이야 덜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구속하든지 그런 탄압을 하는 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네. 우리가 30대였기 때문에 네네. 조금 이제 용기도 있었고 좀 겁도 없었고. 아니, 또 시대를 겸손하신 잘, 말씀이 시대를 잘 몰랐어요. 네, 겸손한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이제 중앙정보부가 네. 아. 조금 당황한 게 네. 지학순 주교님 구속될 때 사전에 주교님들께 좀 운을 띄었어요.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항의하는 주교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 그건 좀 아쉽네요.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고 구속시켰는데 네. 뜻밖의 젊은 사제들이 네, 들고 일어나니까 네. 정부에서 조금 당황을 했어요. 네. 저희들이 또 겁 없이 중앙정부를 그때 잘 몰라가니까 모르니까 막 대던 거예요. 그게 겸손의 말씀이시 옛날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부에 네. 이제 다니면서. 74년에도 네.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아, 모르지 않으셨죠. 아, 그러면서 이제 네. 정보부 사람들의 압력을 받았지만 저희들 30대 역시 젊음이니까 우리 또 우리 서울신학교에 다 동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사제들이 금방 연락이 되고 일치가 되고 또 지학순 주교님은 또 우리 신학교 때 은사세요. 네. 그런 또 인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광주 신학교가 생겼어요. 네. 그 광주대 신학교 신부님들이 또 나오셨기 때문에 그 신부님 그러니까 서울대 신학교 광주대 신학교 출신들이 그러니까 함께 신부님이 모아서. 신학교 다니실 때는 서울밖에 없었고 서울밖에 없었죠. 후배들이 네. 이제 대건 네. 광주도 생기고 네. 이런 네. 거죠. 네. 아.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정말 전국 신부님들이 하나의 형제고 예. 다 네. 동창이고 이랬겠네요. 네. 교구를 넘어서서 네네. 그래서 이 전주교 전교 정사재단은 전 세계사 쪽으로 유례가 없는 그러한 장엄한 모임입니다. 이제 네네. 교구를 넘어서서 네. 함께 되고 가톨릭 그야말로 공본된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했으니까. 교구만이 아니라 수도회 신부님들도 함께 하시고 예. 그러니까 정말 한국 네네. 천주교회 신부님들이 네네. 다 모이시고. 그다음에 또 수녀님들이 네.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항상 뒤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게 네. 또 힘을 받았죠. 네. 모든 기도회 때 수녀님들이 그냥 가득 오셨거든요. 네, 지금 저 댓글로도 외국의 학자들은 한국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역할, 천주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경탄한다. 실제로 그런 반응 많이 들으시고 예, 제가 예. 그 아주 이것도 옛날이긴 한데 1994년에 정의구현 사제단 20주년 네. 기념해서 신부님 여러 가지 행사도 하시고 전국 다니실 때 마크 앨리스라는 예, 예. 유대계 미국 신학자인가요? 네, 네. 그분 예. 오셔가지고 여러 말씀 주신 장면들도 기억나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경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의구현 사제단의 그분 강의 들으면서 네. 또 우리가 자극을 받은 거예요. 아, 신부님 거꾸로 그러셨군요. 예, 왜냐하면 네. 이분이 1592년 콜럼버스의 이른바 미대륙 발견이라는 그 네, 주제 발견이라고 그 전에 그거 배웠죠? 잘못된 거다. 네, 네. 또 1942년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 학살한 사건에서 네. 이 두 개에서 가톨릭 교회가 뭘 했냐 이거를 신랄하게 질문하시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일 없었으면 정교원 사제단이 없었으면 이 부족한 교회가 빨리빨리 망하는데 여러분들이 수혈했기 때문에 안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잘못한 게 많다. 예, 그러면서 네. 여러분이 정말로 네. 예수님을 따르는 사제라면 네. 이 부족한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처럼 유다인들에게 핍박받는 그러한 당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네. 그 강의 들으면서 상당히 정말 이렇게 저희들 마음을 찔렸어요. 네. 그런 내용들. 하여튼 그 벌써 그러면은 지금 48년. 74년이니까 48년이네요. 내후년이 50년이에요. 내일 모레 50년이고요. 네. 네.
긴 세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50주년 준비를 네. 나름대로 기억, 기도, 회상하면서 네. 신부님들이 종합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또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신부님. 네. 뭐 그분들의 역할보다 저희들이 네. 더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항상 세상 한복판에서 이웃들과 함께 손잡고 네. 함께하는 삶, 네. 공감과 공존, 공동 실천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핵심은 교회 공동체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마주 공동체다. 네. 세상을 껴안고 살아야 된다. 이런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로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다라는 넓은 교회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 늘 간직하고 있어요. 네. 주님 공감하고 또 공존하고 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네. 다음에 고맙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